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네가 아주 그냥 싫다 그러면 어쩌려고 그러는겨? 그래도 괜찮냐? 괜찮기는 뭐가 괜찮냐? 이렇게 쎄빠지도록 노력을 했는데 네가 그냥 꼴도 보기 싫을 만큼 싫다 그러면 어쩌려고 그러는겨? 내가 요 편지를 쓰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. 차여도 좋을 만큼 내가 지영이를 좋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구먼. 그래? 그러면 전달해줘야지. 저 안에 지영이가 있다면 말이요, 한 5분 안에 결과가 나올게요. 가급적 예 아니오의 대답은 빨리 듣는 게 좋잖여. 네 어디가 가지 말고 요 근처에 있어봐. 저기 요것도. 그래, 잘 부탁한다 병태야. 지영아. 지영아, 뭐요? 아름답다는 고백의 순간, 호석이는 생애 가장 빠른 속도로 내뺐다. Friday.